계속 좀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치게 되고 보시는 분도 힘들게 되는데 우리 지금 증시에 좀 활력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증시 안정 펀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결정되면서 증시도 조금 탄력이 붙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인지 지금 좀 들어볼까요? 네. 금융위가 이제 10.7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건데요. 네네. 증시 안정 펀드는 말 그대로 증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급 개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을 투입해서 지수를 좀 방어해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왜 10.7조 원이냐면 그 코로나19 초기에 지수가 엄청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10.7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7조 원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당시에 1.2조 원까지 모았다가 이 펀드를 결성하지 않고 돈을 대부분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결성한 시점부터 코스피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결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자금을 돌려주고 1,20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 관계자는 1,200억 자금은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금융사에서 이사회 결의만 하면 2주 안에 이 펀드 조성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안펀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제 코스피 200을 비롯한 국내 대표 지수 관련 상품에 투자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효과 정도는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은 한데 현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요소를 살펴보겠죠. 과거에는 어떻게 투입됐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세 차례 정도 이 증안펀드가 활용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연도를 보면 1990년대, 이때가 버블 붕괴 시점이었는데 4.8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2003년에 이제 카드 대란이라고 해서 그 신용카드 연체 대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4천억이 투입됐고 2008년, 진짜 유명한 금융위기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5천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증안펀드가 투입된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래서 증안펀드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은 이제 시행 가능성인데 현재로서는 반반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좀 보셔야 되냐면 그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라는 걸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매주 금요일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증안펀드가 쓸지 안 쓸지 이걸 결정할 거라고 봐요. 일단 내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 점검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그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있었고요. 자사주 취득한도 3개월 일시 확대, 공매도 특별 점검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회의에서 증안펀드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입이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 개선에는 효과가 있겠죠. 앞서 이제 대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대만이 증시 안정 기금을 투입을 했는데 그 기금 규모는 총 21조 원입니다. 네. 한국보다는 큰 규모지만 이제 대만 시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는 엄청 큰 규모는 아닌데 일단은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날 증시가 크게 올라가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폭락 때 네. 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날 또 급반등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급반등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과거 사례를 볼 때 맞습니다. 네. 설정해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알고 있어요. 금융위원장이 증안 기금은 심리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했어요. 그래서 네. 설립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으니까 이걸 필요하면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증안 펀드가 도입되기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반등이 길게 이어질지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그 증시안정펀드라는 것이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 투입된다는 게 자연스럽진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데 이게 뭐 세금으로만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금융사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아서 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안펀드가 설립됐을 때 대부분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년 동안 청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입한 다음에
반짝 반등이 있었지?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못 가니까 그렇죠. 이 펀드를 청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때 자금을 투입했던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이제 펀드가 청산됐던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인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결국은 그만큼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 투입하는 거니까 아마 현 시점에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코스피 코스닥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그때는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금융위에서 지금 좀 움직임이 있는 것이 공매도 금지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뭐 한국 증시 뭐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하나 요인이 되고 있고 MS 지수 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발될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네네. 좀 어떤 좀 효과가 있을지 좀 따져볼까요, 우리?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불법 감시를 좀 하겠다 네, 아, 이렇게 네. 밝히기는 했어요. 감시하는 대체적인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원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는 데 빌리지도 않고 그냥 파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뭐 종종 한다고 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죠. 네. 자본시장법에서는 불법 공매도의 부당이득 3배에서 5배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의 80% 가까이 외국인이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제재가 들어가면 아마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건데 다 그걸 또 잡아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라도 돼야 시장 반등에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뭐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 한 가지씩이 있는데요. 네. 지금 MSCI 선진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편입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을 걸어버리면 니들은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편입을 조금 미루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미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MSCI에 최대한 빨리 편입이 되게 되면 3년 뒤에나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공매도 일시 정지든 뭐 선진지수 편입 물 건너 갔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시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또 금지 조치의 실효성이죠. 지금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대차잔고인데 지금 대차잔고가 66조 원입니다. 5개년 네. 평균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최대치였던 74조에서 감소가 됐고요.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 올해 1월에 5,700억이었는데 이달에 3,900억으로 감소했어요. 역시 5개년 평균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대차가 엄청 늘어나거나 공매도가 엄청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평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려면 지수가 더 빠져야 되는 거죠. 네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을 추가 이탈하면 그때는 시행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은 역시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